9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진 먼저 한장 보시죠. 예, 11일 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걸그룹이죠. 뉴진스 멤버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친구들 얼굴 한번 보십시오. 춤추고 노래할 때그 밝고 쾌활한 표정들은 온데간데 없죠. 이 친구들 얼굴만이, 뉴진스 멤버들의 얼굴만 보더라도 되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날 했던 얘기를 종합을 하면 이겁니다. 하이브의 지금 방식은 올바르지 않다. 원래대로 되돌려달라. 물론 여기에는 민희진 전 대표, 해임된 민 대표를 다시 복귀시켜달라는 게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뉴진스의 입장에 대해서 하이브가 또그 다음날 바로 공식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음 표 가볼까요? 이겁니다. 기사로도 나왔습니다만 이재상 하이브 대표가 25일까지 민희진 대표를 복귀시켜달라고 하는 뉴진스의 입장에 대해서 원칙대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뉴진스 멤버들의 요청을 거절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시 이제 하이브의 이 내홍 상황이 다시 좀그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진스 주가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어제 하이브 주가를, 엊그제 하이브 주가를 가져온 게 아니고요. 올한 1년짜리 하이브 주가를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요게 올 1월입니다. 1월 11일 날 26만 1000원까지 하이브의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제 고점을 찍고. 근데 지금 보십시오. 8월 5일 날 저점이 16만 원인데 지금 16만 원대 초중반이니까 그때 8월 5일 날 연내 최저점에서 그렇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좀 반등하는 거 하다가 다시 떨어졌죠. 결국 뉴진스를 비롯하니 하이브의 내홍은 결국 이렇게 하이브의 주가에 그대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하이브의 실제 이런 지난 6개월간의 이런 내홍 사태가 하이브 내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주로 이제 실적이라든가 이런 수치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브 재무제표입니다. 보시면 매출액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2147억으로 분기별 매출이 늘고는 있는데요. 성장률은 떨어지죠. 작년 말에 22%, 올 1분기에 11%, 2분기 때 6%까지 떨어졌고요. 더 심각한 건 영업이익입니다. 작년 4분기에 2950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고점을 찍었는데 지금 보십시오. 2270억까지 한 700억 정도 매출이 떨어졌죠. 그리고 특히나 올 2분기는 전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줄어든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에 1830억 고점 찍고 지금 640억이니까 이거는 3분의 1 토막이 났으니까 수익성 측면에서 굉장히 큰 하락이 기록이 되고 있다. 이게 뭐 물론 민희진 대표를 중심으로 한이 하이브 사태 때문이라고만 볼수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익도 좀안 좋은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익 지표를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ROE는 연말 작년 말에 6%까지 갔던 게 지금 2%로 3분의 1 토막이 났고요. 영업이익률도 13%였던 게 10%까지 3%포인트가 줄어들었고 순이익률은 8.4%까지 갔던 게 3%까지 지금 역시 이것도 3분의 1 토막 가까이 좀난 그런 상황입니다. 수익성이 좀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표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을 살펴보면은요. 외국인, 기관, 개인 다 이렇게 최근에 누적 순매수 금액을 좀 담아낸 건데 이 연두색 그림이 다 공이 다이 순매수 금액이 되겠고요. 요 감색, 이 짙은 색깔이 이게 이제 주가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주가 계속 떨어지는 거 보이시겠지만 기관과 외국인을 보면 주가 그래프와 비슷합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 외국인과 기관도 팔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개인은 거꾸로죠. 개인이 살때 주가가 떨어졌고요. 개인이 팔때 주가가 올라간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사실 올해 하이브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저가 매수를 많이 하셨는데 이 상태로만 본다고 그러면 사실은 수익률은 썩 좋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뉴진스가 이번에 발표를 한 거,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한 게 앞으로 이 하이브의 주가에 어떤 실적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다음 표 한번 볼까요? 하이브의 사업 부문별 영업의 비중입니다. 하이브의 큰 사업은 보시는 것처럼 레이블, 솔루션, 플랫폼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사업 부문인데
그중에서도 이 레이블 쪽이 영업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체 이익의 영업이익의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원을 하이브가 벌면 그중에 86원, 거의 90원이 레이블, 즉 어두워 같은 이런 하이브 산하에 있는 여러 레이블에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하이브의 전체 영업이익이 구성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뉴진스의 이번 그 입장 표명이라든가 이 뉴진스 사태, 즉 이 사태가 과연 이 하이브의 실적에, 특히 영업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보면은요, 지금 뉴진스가 올해 전체 연간으로 하이브에서 하이브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증권가에서 이제 계산한 추정치인데, 그러면 대략 15% 정도라고 했을 때 이 레이블 수익 86%에서 뉴진스가 차지하는 비중을 뺀다고 그러면 그만큼 올해 하이브의 영업이익이 줄을 수 있는 여지가 크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뉴진스가 민희진 대표의 복귀라든가 이런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아무래도 앞으로 활동하는데 여러 가지로 좀 제약이라든가 좀 미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그게 어떤 영업이익이랑 이런 쪽에 있어서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대로 전체 영업이익의 15% 가까이를 이 뉴진스라는 그룹 하나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구멍이 나면 날수록 전체 하이브의 영업이익에도 뭔가 이 훼손이 가하는 게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좀 되겠습니다. 이 하이브 사태가 이제 사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이제 새로운 국면을 이제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좀 가보면은요. 사실은 이제 하이브 사태는 기존에, 그러니까 올 상반기에 하이브 사태가 처음 벌어졌을 때는 하이브, 즉 방시혁 의장 대 이제 어떻게 보면 민희진 대표 간의 이런 갈등 구조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하이브라는 회사 대 어두워라는 레이블, 이를테면 이렇게 더 이 갈등의 폭이 더 확장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하이브라는 이 회사의 실적이라든가 영업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왜 하이브는 도대체, 왜 방시혁 의장은 도대체 이 사태를 지난 6개월이 지나는 동안 계속해서 축소하거나 또는 해소하거나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더 사태가 더 심화되고 더 악화될 수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온 걸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이날 이제 뉴진스가 유튜브 입장 밝힐 때 해린이라고 그러죠. 이 뉴진스 한 멤버의 얘기에서 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KBS의 영상을 제가 캡처를 한 건데요. 자, 여기서 해린이가 한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그 사람들이 속한 사회의 가치에 순응하거나 동조하거나 따라가고 싶지 않고 그 방향으로 가는 걸 제가 선택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해린이라는 이 걸그룹 멤버, 뉴진스 멤버가 2006년생이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20살도 안 됐습니다. 어린 나이죠. 그러면 이 해린이가 하는 이 얘기를 과연 나이도 20살도 안 된 어린애가 뭘 세상을 안다고 어른들 일에 끼어들어 이렇게 우리가 폄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찌 보면 이 해린이라는 표현에서 이 하이브란 회사에서 이 아티스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좀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해린이, 즉 이 뉴진스 멤버들의 얘기를 전적으로 제가 뭐 100% 다 이 친구들의 편에 서서 얘기를 하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하이브라는 회사가 지금의 이런 엄청난 회사가 됐었던 가장 큰 배경에는 하이브의 방시혁 대표를 비롯한 우수한 경영진도 있었겠지만 이런 뉴진스 같은 이런 굉장히 BTS나 뉴진스 같은 이런 굉장히 글로벌한 이런 아티스트도 있었을 거고요. 무엇보다 그 뒤에는 또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 수십억에 달하는 국내외 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하이브의 움직이는 상황을 보면 과연 지금의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해소되지 않고 악화되는 쪽으로 계속 간다라는 걸 보면 과연 하이브는 누구를 위해서 사태를 이렇게까지 놔두고 있는지라는 그런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투자자들한테는 아픈 상처긴 합니다만 전 세계에 있는 수억이나 또는 수십억 명에 해당하는 이 뉴진스나 또는 BTS나 이 하이브의 팬들을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이 사태가 이렇게까지 계속 갈 문제는 진짜 아니다. 이제는 정말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될 시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